조리실의 환풍기에 기름때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. 바로 아래에서는 음식 조리가 한창입니다. 다른 곳도 비위생적이긴 마찬가지. 냉장고 바닥에 곰팡이가 잔뜩 끼어 있는가 하면 조리용 칼도 음식물이 묻은 채 보관돼 있습니다. 식약청이 부산과 울산, 경남 지역의 300제곱미터 이상 대형 키즈 카페 17곳을 점검했는데 13곳이 적발됐습니다. 이 키즈 카페의 주 고객층은 영유아나 어린이들인데요. 이 영유아나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이라든지 기타 질병에 걸리기가 훨씬 쉽습니다. 유통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.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바베큐는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났으며 각종 요리에 들어가는 이 향신료도 유통기한이 지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. 믿고 이용한 주부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. 치킨을 애들을 많이 이용한다니까 위생적인 거는 걱정 안 하고 이용하는데 무서운 것 같아서 식약청은 키즈카페에 대한 위생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키즈카페의 업종 변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.